단기고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. 단기고사 하면은 단군 시대와 기자 시대의 역사책이다. 그래서 이제 단기고사이죠. 보통 이 책을 뭐 위서라고들 많이 하는데, 위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학식이 참 많이 부족해가지고, 사실은 역사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만 있더라고요. 이 발해 시대에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, 단기고사가 이게 개화기 때 독립운동가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, 여기에는 뭐 쟁쟁한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들 다 나오죠. 뭐 이시영 박사라든지 홍범도 장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, 이분들이 보증하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위서가 아닌 거,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.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성취루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. 다섯 개의 별이 나란히 섰다 하는 천문현상이 있는데, 이게 오성취루인데, 이거를 서울대 천문학 그 박사, 박석재 박사님이 밝혀냈잖아요. 아, 이게 이 기록이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이게 맞는 때 정확히 적혀진 거다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조작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딱 얘기했죠. 그러니까 참이 단기고사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단기고사를 또 카카오 페이지에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.